네, 이데일리 TV입니다. PNH테크, A테크솔루션, 금강공업, SK텔레콤, 롯데푸드, 후성, AP위성, 클리오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입니다. 디지캡,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만도, 한국화장품제조, 노랑풍선, 이렌텍, 두산퓨얼셀, KCC 선정했네요. 자, 매일경제TV는요. 현대일렉트릭, LX세미콘, 에이스테크, KBI 동국실업, 우리기술투자, 위즈윅스튜디오, 에스텍 파마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마지막 MTN입니다. 대유플러스, 한국가스 공사, BGF 리테일, 코스맥스, SKI 테크놀로지, 키스코 홀딩스, 휘닉스 소재, ISC까지 올라왔네요. 네, 종목들 하나하나 또 옥석 가리기 해보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꼼꼼하게 짚어봐야 할 종목이 있는데요.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오늘은 종목 고르기 상당히 좀 곤란했습니다. 저는. 왜 그랬을까요? 종목들이 조금 많이 올라가 있는 것들이 좀 올라와서 예. 그래서 조금 난해한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빠르게 좀 민첩하게 대응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지금 올라온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높게 지금 잡혀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또 역으로 안 좋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시장이 국내만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지만은 네. 환율 차트를 보면은 어느 정도 답이 나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롯데푸드가 좀 되겠는데요. 뭐 롯데 그룹 회사죠. 그중에서 이제 유지식품이죠. 뭐 마가린이라든가 그다음에 육가공, 뭐 로스팜 등 그리고 뭐 빙과를 위해 뭐 부코이라든가 빠피코 등을 생산을 해서 판매까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좀 되겠는데 일단 뭐 빙과 같은 경우는 여름에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소비가 되니까 뭐 증권사 리포트 쪽에서는 뭐 3분기에 아무래도 조금 이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예. 빙과류 쪽으로 해서 실적이 나와서 하반기에 실적이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리포트가 좀 나온 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리포트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주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장을 같이 가면서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일단 그래도 뭐 실적이 안 나온 것보다는 뭐 실적이 나온다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최근에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식품 가격들을 다 인상을 좀 하고 있죠. 특히 이제 라면 가격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많이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뭐 라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다른 가격도 식품 가격도 다 자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가 상승률이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가가 뭐 좀 못 가면서도 가격 이런 제품들의 가격 인상이 되면은 영업이익 쪽으로 좀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이제 사업을 조금 변화를 좀 주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친환경 유지 소재 쪽에서 화장품이라든가 세제 뭐 비누 쪽으로도 사업을 좀 영역을 좀 확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회사라는 게 기존 사업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도 좋지만은 시대는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을 좀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각하고 영역을 좀 넓혀가는 것도 좀 좋은 전략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롯데푸드가 작년이었죠. 20만 4천 원에서 40만 8,800 원까지 올라온 그런 부분인데 뭐 두 배 이상 지금 올라온 그런 흐름인데 여기에서 지금 조정을 좀 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121선을 지금 이탈을 하다가 다시 좀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121선을 이제 추세선이라고 하죠. 뭐 20선이라든가 60선이라든가 뭐 단기 파동이라든가 수급선 같은 경우도 지금 애매하게 좀 걸쳐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가면 좋아요. 근데 밀릴 것도 같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21선 라인을 뭐 혼절 라인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치고 올라간다 하면은 뭐 48만 8천 원까지도 가겠죠. 그렇지만 그러지 않는다고 하면 쭉 밀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20선을 가지고 데드라인을 잡고 대응을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롯데푸드 약보합권이네요. 0.81% 빠지면서 한 43만 원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조정 기간을 마치고 조금 더 상승을 한다면 전고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롯데푸드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네, 에스텍 파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8월 31일에 출연을 해서 제가 피관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었는데 그대로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고 오늘도 지금 한 장중에 한 5%까지 올라갔는데 시장 때문에 좀 밀려버리는 그런 좀 상황이 되고 있는데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 같은 뭐 제네릭 의약품 관련해 가지고 개발하면서 생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뭐 최근에는 뭐 제네릭 쪽 오리지널 제품이 이제 특허라든가 끝나고 나서 누가 얼마나 빠르게 신속하게 그 복제
비슷하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렇게 이제 관건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뭐, 에스테파마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알아주고 있는 그런 회사가 좀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뭐, 주요로서는 뭐, 천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위궤양, 뭐, MRA, 그 다음에 당뇨병, 뭐, 알코올, 중독 치료제 등 이런 근육이완제들에 좀 있는데, 특히 이제 올, 이제 이번 달이죠. 이제 9월 달에, 이번 27일에서 이제 유럽 쪽에서 당뇨 관련된 학회가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 당뇨 관련된 그런 부분도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 비마약성 진통제죠. 비보존 관련된 부분에서도 지분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피란 젤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무지의 반증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미국 쪽에서의 임상 항상 BA 쪽에 지금 들어가 등록을 시작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정부 쪽에서 25년 과정에서의 백신 생산 5대 국무 광고를 좀 대학을 좀 발표를 했죠. 그래서 약 5년간 한 2조 2천억 정도 투입을 하겠다라는 얘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가장 돈이 많이 가는 쪽이 어디냐. 바로 정책입니다. 정부에서 밀어준 쪽이 가는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건지 그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에스테파마가 거기에 좀 해당이 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지금 단기적으로 좀 올라가면서 121선, 61선, 뭐 시장도 안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좀 막혀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는 제가 8월 31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올 때 이런 가격대를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12,000원 정도 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 11,500원에서 600원 정도 이 정도 가격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13,650원 잡고 좀 대응을 좀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에스테파마 어제도 3%대에서 마감을 했고요. 오늘장에서 뭐 장중에 거래량 터지면서 한 5%까지도 급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1%대 강세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네요. 12,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유효한 전략들 꼼꼼하게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예, 하흥국 가스공사를 말씀드리겠는데, 아마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근데 정말 답답해서 안 간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이런 종목들이 또 한번 슈팅이 또 나오기 시작하면은요, 주가라는 것은 한번 방향성이 잡혀가서 상승으로 가게 되면은 오 하는 순간 그냥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를 좀 내부적으로 좀 봤을 때 뭐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계속해서 좀 가지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특히 이건 뭐 해외 천연가스부터 해서 뭐 생산지로부터 해서 LNG를 도입해가지고 국내 발전사라든가 도시가스 공사를 좀 공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이제 서서히 날씨가 좀 추워지지 않습니까? 이제 서서히 이제 추워지면은 당연히 이제 어때요? 난방 쪽으로 수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주가라는 것은 항상 선행을 하거든요. 가을에 겨울에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든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가을에 먼저 조사를 해서 선점해서 공략을 좀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또 이제 겨울에 이제 많이 좀 날씨가 추워가지고 뭐 난방이 많이 나온다. 그때 이제 주가가 이제 시세가 나오면 그때 이제 정리를 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가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뭐 캐나다 쪽에서도 뭐 가스 발전에 참여한 그런 계기도 좀 있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원 개발 이쪽에서도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수소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친환경이죠. 탄소 배출권 해가지고 뭐 미국 같은 경우도 강력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미국에서도 예산에 지금 추가가 되는 그런 금액들을 좀 보면은 탄소 배출권이 가장 많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가 이제 전기차 그리고 수소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뭐 같이 엮여서 신재생적으로 같이 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인데, 특히 이제 수소 사업 쪽에 대한 추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30년까지 4조 한 7천억 정도 투자를 하겠다. 집중적으로 하겠다. 성장성에 맞춰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그 성장성으로서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좀 가치를 좀 두고 좀 보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어제 지금 양봉이 나왔어요. 예. 네, 지금 이평선들을 좀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고, 오늘은 약간의 지금 보합권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아마 지금 시장이 조금 내일도 좋지 않게 흘러간다고 하면은 이 종목도 내일도 조금 보합권에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 37,000원 정도에서의 매수 시그널을 한번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엠파동의 라인이었죠. 박스권이었던 그냥 35,400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종목을 좀 장기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도 되는 종목이거든요. 관심 좀 가셨을 때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아서 밀린다 하면은 이런 종목 같은 건 시장에서 영향을 받아서 밀리는 거지 종목이 하자 있어서 밀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들어갔는데 아 손절하겠는데 손절 못 하실 수 있으세요. 뭐 손절 안 하고 그냥 계속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를 좀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뭐 단기적으로는 한 4만에서 4만 1000원 정도 또는 4만 2000원까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전력 관련해서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오늘 보합권 흐름이네요. 혼조세 흐름 37,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수랑 엮이면서 반등의 흐름 주가가 나타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장에서 그러면 대표님 어떤 관심주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인디에프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의료 쪽 관련된 업종들도 이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좀 타격을 좀 본 부분도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디에프 같은 경우 여성 쪽이죠. 조이너스라든가 꼼파니아 그다음에 신사복 남자 같은 경우 토르젠을 브랜드를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좀 되겠고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부 측에서도 지금 백신의 그 접종에 이런 걸 봤을 때는 9월 추석 전 목표했던 거 그리고 10월 정도 갔을 때는 뭐 코로나로 해서에 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때요 경제적인 활동을 좀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의료 쪽이 소비가 증가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동안에 뭐 재택근무를 할 때는 뭐 이렇게 옷을 입을 일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제 내부에냐 나갔을 때는 당연히 이제 의료 쪽으로 이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이제 개성공단 입주 기업입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남북 간의 대화를 끌어내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북한에서도 뭐 신문에서는 뭐 미사일 기지 이렇게 좀 포착이 된다고 하는데 전 세계가 이렇게 어려운데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 그거는 오히려 북한한테는 자살 행위가 될 수 있어요. 비난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포지션만 좀 취하고 있을 뿐이지 지금 상태에서는 쉽게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한 1605원 정도 좀 가격대가 좀 유지가 좀 되고 있는데 제가 작가님한테 들을 때는 1615원을 말씀드렸거든요. 뭐 이 가격대에서도 매수하셔도 충분히 좀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2000원 잡고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155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는 인디에프였고요. 현재 1%대 약세를 나타내면서 1610원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분할 매수 관점 가능하시고요. 목표가는 2000원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인디에프까지 또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